보험사에서 60대 40을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 판사가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주장하더라도 조심하셨어야지요. 조심하셨어야지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재판을 끝냈습니다. 60대 4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도 안 적혀 있습니다. 소액 사건은 내용을 안 적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저의 질문은 딱한 가지입니다. 항소는 무조건 할 생각인데요. 1심 판사를 보고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할까요? 혼자 할까요? 변호사 선임할까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대가 너무 계시면서 꼭 무가시를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보험사는 1심은 보험사 직원이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보험회사 사장이 꼭 나가야 돼요. 사장이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아닌 개인은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본인이 제일 잘하시니까 본인이 소송, 항소심 하게 되면은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면 60대 40인지 100대 0인지 보겠습니다. 중앙선이 없네요. 길이 좁네요. 어휴, 벌써 사고 났네. 에이. 상대 차용상? 이건 덤프네요. 덤프는 오디오가 없는데, 덤프가 가는데, 덤프길이 좁은 길을 가다가, 꽝. 상대 차는 덤프 대 덤프. 아, 요 차는 여기 붙어 오는데, 요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조금 넘었나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요 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요 차들. 근데 여기서는 요쪽에 차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요 거울은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 보라는 거고요. 아, 이럴 때는 커브길이니까 속도를 줄이고 좀더빵 미리 빵 했더라면 아쉽네요.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어떻습니까? 판사가 조심하셨어야지요 하면서 요쪽 차60 오른쪽에 바짝 붙어둔 차40 근데 저쪽 차도 여기 차들 때문에 더 이상 붙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60대 40 적당하다. 아니다, 100대 빵이다. 그 중간, 블박차 20대 30%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60대 40 적당하다가 82%, 100대 빵이다가 2%, 그 중간이 16%. 와, 좀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운 이유는 둘다 커요. 길이 좁아요. 이거 좀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요? 속도를 줄이고. 근데 가요. 예. 상대 차영상 볼까요? 상대 차에서는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예, 이때 보이네요. 아까 나무 사이에 보여서 잘안 보였어요. 예. 어쩌라고요. 이때 마지막에 피하는 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상대 측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경우는 반반으로 판결해도 저렇게 큰 차들이 둘다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어떡한데요? 근데 본인은 꼭 항소를 하고 싶어 하시네요. 항소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반 아니면 60대 40 그대로 상대가 항소 안 하면은 지금도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상대도 항소하면은 50대 50대거나
아니면 60대 40 그대로 되거라.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소하시려면 항소심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